곡을 썼는데 이 가사를 써주면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사를? 오, 좋아. 다지요? 아니요. 아 진짜요? 마음을 합쳐서. 무슨 뭔데? 수학과제예요,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사를 써주면은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팬들이네. 여섯 명에서 하고 사실 여섯 명에서 약간 한 곡을 탄생시키는 게 조금 쉽지 않지. 그래서 나는 후렴을 만든 다음에 개개인으로 오케이 조금 써서 의견 합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우리 버디 여러분들을 위한 가사를 쓰는 날입니다. 우리만의 거, 우리만의 공간. 처음 써보는, 처음으로 직접 쓰는 팬송. 그래서 잘 쓰고 싶다. 눈 바라보면 말하지 않아도 라는 말이 지금껏 함께 해온 시간들을 약간 암묵적으로 얘기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사를 써보겠습니다. 내게 너무 감사해. 내 옆에 네가 있어. 앵콜곡으로도 저희가 첫 번째로 가사를 쓰는 곡이니까 의미가 좋잖아요. 예쁜 말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사를 어떻게 때문에 있네. 여기서 이제 다음 스케줄로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게 앞모습이에요. 우리는 글로 앞모습을 해봐요. 그래.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버디를 떠올리면서 가사를 항상 메모장에 끄적이기만 하다가 정말 이걸 가사에 이렇게 녹여보면서 버디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화이팅! 콘서트 화이팅!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에게
우리 함께 걸어왔던 많은 날들.